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도 합계 출산율 0.84명에서 2026년에는 이를 회복하겠다며 저출생 극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공공부문에서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자에게 A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. 민간 부문의 경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육아 지원금을 보조하고 0세부터 5세 아이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